네, 안녕하십니까. 하남카스페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요거. 네, 요 차량 GV70.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받은 차량이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좀 날씨가 어두운 상태에서 신차 검수를 할 수 없어서 안에서 저희가 신차 검수를 다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 신차 검수는 다 안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레이 색상, 진한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는 안에서 저희가 다 광도 보시면은 저 천장에 불빛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런 걸로 요리조리 잘 비춰가면서 작은 스크래치까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저 앞에 딱 보시다시피 GV80이 또 때마침 저희 앞에 상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거랑 요거랑 딱 비교해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작은 GV80에서 GV7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객님이 뭐 차량을 빨리 받아보고 싶으셔가지고 즉시 출고된 차량으로 저희한테 탁송이 됐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즉시 출고만 되는 차량이 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교역 고객님께서 단순 취소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 남을 때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가끔씩 떠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셔서 차량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날렵한 이미지를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기에 지분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고 되게 LCD가 되게 작아졌어요. 작아져서 딱 이제 뭐 볼 것만 딱 함축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도 저 위에 디스플레이는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됐고 안에 보면은 이것도 약간 좀 저 추가가 됐고요. 전화가 와서 다시 또 요런 다이얼이 이렇게 다이얼을 움직여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얼감 여기 있습니다. 있고 안에는 거의 딱 보면은 GV80 약간 함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뒤쪽 뒷좌석이 가장 중요하죠. 뒷좌석은 제가 키가 187이거든요 7인대는 딱 운전석 앉았을 때는 거의 부족함 없이 잘 느꼈는데 뒤에도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요 정도 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보시면은 머리가 거의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 와 엄청 작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않고 여기도 이렇게 잠금. 일단 윈도우 전체는 다 오토 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LED 손잡이가 잘 보이도록 LED가 되어 있고요. 차에 비해 주유구는 엄청 큽니다. 옆에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주유구는 약간 큰 것 같아요. 휠도 이게 몇 인치냐 몇 인치냐 21인치고요 21인치 거의 차량이 풀업이다 보니까는 휠도 미쉐링이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21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제네시스 마크가 들어가 있고 되게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이게 차가 왔는데 여기서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물을 약간 저희가 많이 뺐는데 지금 배기음은 좋은 상태고요. 아까는 이제 물찬 소리 달달달달달달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참 아쉬운 게 이 와이퍼를 이제는 소렌토처럼 위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제는 제네시스 로고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도 짐은 일단 크게 싣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통 러기지가 여기 있죠? 그러면 SUV 같은 경우는 한 요정도 한 이정도 검은색 부분까지는만 짐을 실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짐을 실을 수 있는 칸은 딱 요만큼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라면 박스 한 4개 실으면은 끝입니다. 끝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짐칸이 이렇게 벙커 키트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차량 뭐
GV70, GV80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얘는 요 밑에 꽁꽁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어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네. 차량을 전체적으로 외관을 봤을 때 아, 좀 귀엽네 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차량 구조입니다. 구조이고 일단 차의 휠이 커야지 이쁜 것 같습니다. 앞에도 딱 제네시스 룩을 딱 갖춘 그런 형상이고 차량이 뭐 제네시스 이제는 초도는 엄청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하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얼룩 같은 게 보였는데 이게 살짝 얼룩인데 이렇게 이제 타르제거자는 거가 약품을 썼는데 지워지지 않아서 광택기 정도 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하자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늘 있는 하이글러시 잔스크래치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약간 테이프, 양면 테이프가 약간 삐져나와서 저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엔 늘 있는 도장 물량 하나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요거 말고는 차량 상태는 매우 깔끔하고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요. 다들 대부분 저희 뭐 저희 거 영상 보시다시피 막 인수거부될 정도의 막 그런 하자는 없었습니다. 차가 이 정도면 양품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 요건 이제는 고객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 제가 이제 작업 영상 한번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랑 카스페이스 신차 검수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입금 맡겨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잡아내서 고객님의 차량 사실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